역광 D 배경 검게 배경 처리 오케 이용 접사 촬영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사진 촬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진 이론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사진 촬영은 실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카메라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읽고 성능을 이해한 다음 조리개와 섣드는 환경 조건에 맞게 설정하며 그에 따른 ISO값 이해와 접사 촬영에서 중요한 조리개 조임을 이해하고 설정하여야 합니다. 조리개 조임은 촬영 조건 60cm 안에서 피사체에 접근할 때 조리개 조임 변화는 매우 다릅니다. 카메라에서 꽃까지 거리 55cm, 꽃에서 뒷배경 풀까지 15cm일 때 조리개 조임 정도 뒷배경 변화를 살펴보면 55cm 거리에서 촬영할 때 조리개를 조이면 이렇게 뒷배경이 나타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조리개 심도 기능인데 좋은 뒷배경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기를 하여 찾아내는 방법뿐입니다. 다시 카메라를 45cm로 조금 이동하여 조리개 조임 변화를 보면 조리개 F값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5cm에서 45cm로 10cm를 접근해도 조리개 값은 조이는 쪽으로 갑니다. 45cm일 때 뒷배경을 55cm 뒷배경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꽃가지 거리 55cm일 때 F4 뒷배경이고 카메라 꽃가지 거리 45cm일 때 F5.6이 55cm F4 뒷배경과 서로 비슷합니다. 45cm일 때 F8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사진 촬영은 실기입니다. 뒷배경이 없으면 이상하고 뒷배경 분위기는 피사체 혈흑색의 환경을 나타냅니다. 사진 촬영이 실기라는 것은 조리개는 미리 보기를 반드시 하여야 좋은 뒷배경이 감성을 주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달래 사진 같으면 눈의 시선이 멈추면 그만이지만 근경과 중경이 앞에 꽃부터 왼쪽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때로는 꽃을 크게 촬영할 때도 있고 사진은 시선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달래 역광 촬영은 순광보다 다른 감성이 나옵니다. 진달래는 역광 촬영이 좋습니다. 진달래의 아름다움이 앞에서 멀리 시선이 이어집니다. 사진은 시선이 이어져야 하며 멈추는 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촬영해 보면 어려운 것은 구도와 뒷배경입니다. 고목 밑에 중의 무릇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 뒷배경을 잘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낮은 앵글로 촬영할 것인가 아니면 중의 무릇 옆면을 기준으로 아주 낮은 앵글로 멀리 보이는 나무 사이 보케를 이용할 것인가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 봅니다. 일단 한 컷 촬영해 봅니다. LCD 모니터로 확인하니 뒷배경 심도가 깊고 왼쪽
뒷배경이 부족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조리개를 F5.6에서 F4로 내려 조절합니다. 조리개 F5.6에서 F4로 내려 촬영하니 뒷배경은 많이 흐려졌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우측으로 더 움직여 나무 사이 뒷배경을 택합니다. 뒷배경도 깨끗하고 카메라 앵글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생동감을 더합니다. 다음 나무 사이 보케를 이용합니다. 카메라 앵글은 낮게 그리고 카메라는 우측으로 더 움직여 멀리 나무 사이 뒷배경이 보이게 합니다. 촬영 조건은 조리개 F4 셔터 2000분의 1초 노출 오토 마이너스 0.32V 4K 크기는 조리개 조정으로 합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4K 크기는 작아집니다. 앞의 나무를 기준으로 뒷배경을 나타냅니다. 산의 야생화 촬영은 도착 시간이 12시 정도가 좋습니다. 꽃이 개화되는 시간은 보통 11시에서 12시 정도 됩니다. 계곡에 제비꽃이 피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제비꽃을 저 멀리 나무 사이 뒷배경으로 근접하여 촬영해 봅니다. 지금 사용 렌즈는 14에서 45mm 포준 렌즈입니다. 다음 접사 렌즈 마이크로 60mm를 사용하여 카메라는 낮은 앵글로 조리개는 F5.6 다중 측광 오토 마이너스 1.2V 빛은 반역광이면 반사판을 사용합니다. 먼저 카메라 앵글을 높여 촬영하니 주위가 산만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추어 미리 보기 하니 F5.6에서 뒷배경이 주저액 제비꽃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조리개를 한 단위 F4로 내려 뒷배경이 더 흐리게 합니다. 조리개 설정은 미리 보기 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사체를 보는 생각, 환경 조건에 따라 조리개 조임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옆의 제비꽃을 역광으로 촬영해 봅니다. 카메라 앵글을 높여 촬영해 봅니다. 카메라 앵글을 회전시켜 촬영합니다. 역광 촬영을 하기 위해 카메라 앵글을 낮추고 중심부 측광에서 F5.6 노출 오토 마이너스 1.2V로 설정합니다. 역광에서 중심부 측광은 꽃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꽃의 뒷배경은 카메라 마이너스 1.2V 플러스 뒷배경 마이너스 3.2V로 떨어졌기 때문에 검게 됩니다. 반사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꽃 수술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뒷배경이 검을 경우 조리개를 더 조여서 꽃을 선명하게 해도 됩니다. 역광 촬영 때 카메라는 조항부 측광이 좋으며 꽃을 기준으로 조항부 측광으로 노출을 맞추면 뒷배경은 어둡기 때문에 노출이 3배 정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3배 정도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배경을 검게 하기 위해선 뒷배경은 검은 쪽을 택해야 합니다. 앞부분은 반사판을 사용하는 것이 꽃의
그림자도 없애고 선명한 사진이 됩니다. 포준 렌즈 14에서 45mm로 촬영해도 좋은 느낌이 나옵니다.